4대1. 맛있다. 오늘은 앱을 하나 추천해 드릴까 하는데, 이거는 한국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안 될 것 같고 독일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바로 Too Good To Go라는 앱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음식점이나 뭐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좀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상태는 괜찮은데 팔기는 좀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곳인데, 저는 여기 고릴라스라는 데를 자주 사용하는데, 고릴라스가 뭐냐면은 새로 시작한 스타트업 같은 회사인데 이제 식재료를 배달해 주는 데예요. 그래서 저희도 들어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가격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이제 뭐 다 배달을 해주니까, 특히 독일은 슈퍼가 되게 일찍 닫거든요. 그래서 되게 늦게 급하게 식재료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곳인데, 여기서 보면은 베이크바렌이나 뭐 여기는 옵스트랑 게뮤세, 야채랑 과일이고 이거는 비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유로만 주면은 되게 많은 양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생각보다 경쟁률이 심해서 딱 그 뜨는 시간에 들어가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충 시간을 파악해서 이제 필요한 날짜에 맞춰서 구입을 하곤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비건은 성공해 본 적이 없어서 이번 주는 비건 제품을 한번 노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제가 사는 데가 그렇게 시티 쪽이 아니라서 많이 없는데, 시티 쪽에 가면은 더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베이커리도 있고, 베이커리, 여기는 베이커리고, 여기는 이제 뭐 저녁식 쌓일만한 거, 뭐 스시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도 있고, 빵집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보면은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샌드위치도 사서 먹을 수가 있고, 근데 가격이 보면 되게 다 저렴해요. 뭐 3유로, 스시도 6.9유로밖에 안 하고 되게 저렴해서 되게,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서 약간 더 서프라이즈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저는 남자친구랑 되게 소소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보이시죠? 바로 이게 고릴라스라는 그로서리 딜리버리 서비스입니다. 딱 나왔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에 보여드린 앱에서 오늘 이렇게 픽업을 해서 왔는데 뭐가 들었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무거워가지고 들고 오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첫 번째는 짜잔, 이거 약간 딜이네요. 딜이 들어있고, 레몬도 들어있습니다. 이거 물에 타서 먹어야겠어요.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오렌지도 두 개 들어있었고, 석류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옵션은 비건이었고요. 얘 때문에 무거웠어. 파인애플. 얘가 무거움의 1순위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지? 얘는 뭘까요, 여러분? 아, 뭔지 모르겠는데? 뭐지? 모르겠다. 아무튼 얘도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가지도 두 개가 들어있어요. 진짜 꽤 커. 이거 저희 슈퍼에서 가면 하나에 한 2, 3유로씩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개 들어있었고, 라임도 하나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 다 해서 4유로 줬어요. 되게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오늘 쇼핑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짜잔! 이게 오늘 받아온 아이들이고 이렇게 해서 4유로입니다. 진짜 저렴한 편이죠? 저는 오늘 비건 메뉴를 선택해서 이거를 받았고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라서 또 내일 만약에 제가 구입을 할 수 있으면 또 다른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메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일을 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얘를 까볼게요. 이렇게도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게 하나 들어있고 얘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Qualified Certification이 들어있고 이제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설명서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싫은데 일단은 이제 여기 안에 자세히 보면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애기? 그래서 여기 넣고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코를 쑤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는 이런 테스트기가 있고 면봉은 없는데? 면봉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건가? 아닌가? 아 이게 면봉인가? 뭐지? 오, 면봉은 따로 없나 봐요? 뭐지? 아님 아 있다. 그럴 리가 없지. 여기 면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로 쑤시는 건가 봐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제 결과가 나오나 봅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네거티브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보라색이 전체적으로 퍼져가지고 살짝 시커폈는데 네거티브 나왔습니다.
편하네요. 근데 더 많은데. 짜잔, 오늘은 빵을 컬렉해서 왔는데 오늘은 좀 양이 적어요. 두 개밖에 없네요. 평상시 한 네다섯 개 들어있는데 오늘은 좀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파워콘 브레드인데 이거는 저번에 받아와서 먹어본 아이예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씨앗 가득한 이런 빵입니다. 되게 건강해지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빵이고요. 얘를 하나가 왔고, 두 번째는 라우겐 브레드 캐세. 네, 브레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치즈 들어있는 브레드인데요. 제가 만든 그 레몬젤 버터랑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개 받아봤습니다. 나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또 나가야 돼서 오늘 너무 바쁘네요. 힘들어. 저의 원앤올리 친구가 선물을 줬어요.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일단 얘가 있는데 사실 얘는 뭔지 전 알아요. 풀어봤거든요, 친구랑 같이. 너무 예쁘죠? 머그컵이에요. 리블링 스타스의 리블링 러브드 컵. 러브 머그란 뜻인데 너무 예쁘죠? 어떡해, 이 친구 가면 어떡하죠? 아, 슬플 것 같아요. 친구 다음 주에 가는데. 너무 예쁘죠? 이거랑 그 다음에 코스메릭. 이거는 친구가 네, 크림이랑 친구가 다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좀 네일 폴리시 넣었다고 했는데 오, 마음에 들어요. 오, 예쁜데? 역시 내 친구는 나랑 취향이 비슷할 줄 알았어. 역시 저랑 취향이 상당히 비슷하네요. 그리고 네일팔 엄청 많네. 오, 예쁘다. 파우치도 득템을 하게 생겼어요. 예쁘다. 여름에 바르면 예쁠 색깔들이고. 그리고 친구랑 찍은 사진도 하나 있고요. 좀 어둡긴 한데. 그 다음에 친구가 책도 하나 줬어요. 아, 근데 테이블 되게 더럽다. 테이블 좀 치워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책도 줬습니다. 날씨 좋다.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